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힘은 사실 우리가 금력이라든가 지식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겠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강하게 인간 사회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 이상의 더욱더 강력한 그런 파워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달픈 현실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와 창조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힘들어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그 아내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그러면 사랑은 객관적일 것일까요, 주관적인 것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관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물이나 학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점이나 단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총각이 또 아가씨를 사랑할 때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랑이 식고 나니까 보조개도 곰보로 보인다. 이런 옛날에 그런 우스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정반대로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하면 지옥의 고통과 불행을 느끼고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랑이란 말이 정말 유행과 같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이라든지 의미를 주지 못할까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또 갈등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피해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란 정의 또는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며 남에게 또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변을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정의를 낼 때가 있죠.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 모든 또 모든 생각하는 것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족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모든 물보다 진한 것이고 피눈물보다 진했다고 하듯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먹은 대로 우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우리는 사랑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상처가 많고 미움이 있고 또 극단적인 결과가 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런 결과가 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런 참된 사랑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표현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차원이 깊은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냐. 아무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두 손 들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고,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미운지만 골라서 하면 그걸 사랑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효심이 있는 자녀들은요 그냥 엄마 때문에 걱정합니다. 엄마 때문에 또 엄마가 슬프면 슬프고 또 엄마가 아프면 같이 울고, 이런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아, 이 아이는 굉장히 마음속에 효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시댁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크면서도 그렇게 효자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돌 반쯤 됐습니다. 근데 떡국을 엄마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떡국이 엄마 그릇에 갈 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나눠주다 보면 그러니까 엄마 떡국에 떡국이 몇 개 없습니다. 떡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한 돌 반인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 그릇에는 떡이 없네, 내 마음이 슬프다. 그래서 그 떡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는 마음이 슬프지 나는 슬픈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아 참 복받은 엄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고요. 제 아들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떡은 아니지만 다른 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예, 커서도 그렇게 효자더라고요. 하, 엄마 자, 이번에 또 조카 손주가 있는데 우리 조카가 또 시댁 조카가 또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 엄마가 그 말 듣고 야,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걸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아빠가 수술을 했는데 4살짜리 아들이 그냥 아빠를 보고 그렇게 울었대요. 아빠가 아픈 거 보고 와서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4살짜리 아이가 그냥 보고 무섭다, 아빠가 수술을 했는데 무섭다, 애들은 좀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막 주사 꽂고 막 이렇게 가서 걔는 보더니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너 어렸을 때부터 내 말 안 되는 것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이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가장 우리가 꼼짝 못하는 존재, 자식이 뭔지. 자식 간데 가장 꼼짝 못하잖아요. 자식이라면 그냥 생명까지도 주고 싶고, 물론 요새는 뭐 자식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사랑 때문에 자식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사랑하면은 그 말하는 거 들어주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말을 또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이 원하는 것, 그저 다른 집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지지지 않게 해주려고 엄마들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어주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떤 게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며 그야말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단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조금도 두려워한 적은 할 수가, 시청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한테 사실 제일 꼼짝 못하는 법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다면 그것을 조금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전도를 한 사람 하면요, 오랜만에 전도가 한 사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하신 분이 전도받은 분한테 쩔쩔쩔쩔매는지 몰라요. 안 그러다면 그분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한번 조금 삐져갖고 혹시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그 아이들한테까지도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 아줌마 싫어하는 날에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사주고 못 사주고, 아 엄마가 조금 신앙이 없어서 조금 요새 식어진다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막 잘합니다. 머리를 잘 싸가지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 사람 때문에 빚져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덕볼 일이 있습니까?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죠.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없이 행동하려고 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생활이 사랑에 바로 나타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나서 요즘 그냥 두 명나 뭐 보통 한 명도 또 안 날라 그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자식 길리기 힘들고 희생해야 되니까 나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되는 대로 그렇게 막 나와서 막 기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 그런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최초로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막 생긴 대로 막 그냥 10명이고 뭐 예전같이 8명이고 그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위험률도 너무 많고 너무나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정말 자녀들한테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자녀들을 잘 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저출산율,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글을 읽는 걸 보고 제가 베껴서 여러분에게 갖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4,846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에 4,900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기 시작해서요. 35년 후인 2040년에는 4,280만 명, 50년 후인 2055년에는 3,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택 보급률이 20%에 달해서 아파트를 재정적 목적으로 사려는 아파트 투기보다
낡은 아파트를 어떻게 줄 서서 버리는가. 이 버리는 것에 대한 이 투기가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 집이 막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폐기 처분할까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집을 버리는 것을 그런 투기가 있어져야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시 지역도 없어지게 될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면 300년 후인 2300년에는 30만 명만 남게 되고요. 그나마 2950년쯤에는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멸종된다는 거래요. 이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이걸 적어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애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을 조금만 낳잖아요. 보통 두 명, 한 명. 요즘 또 막 네 명씩도 나는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자녀가 없는 집은 또 입양도 해서 또 남의 집 자녀들도 또 데려다가 기르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왕자같이 공주같이 기른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적게 낳는다면 자녀들을 잘 기르면 되는데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명, 두 명만 나니까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야말로 그냥 계명란에 대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삶의 목적이 뭐 목표가 뚜렷한 걸 가리킵니까? 가치관이 뭐라는 걸 가리킵니까? 그저 너밖에 너만 잘 되면 되고 너만 머리가 되면 되고 너만 1등하면 되고 너만 최고가 되면 되고 라고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까지 죽이는 것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치관과 이 모든 바른 삶의 모든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낳지 잘못된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 악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은 왕자나 공주를 원합니까? 직장에 가면 왕자 출신을 원합니까? 공주 출신을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국가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 중에 외아들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외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비록 그렇지 못할 망정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뽑기를 원하고 어디든지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는 발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 오히려 나를 섬겨라. 나를 떠받들어라. 내가 최고다. 나를 좀 알아다오. 라고 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최고이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참 그냥 무조건 거느리고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요. 건드리지 마. 내 하는 여기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그런 것을 사랑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새 리더십의 제일 덕목으로는요,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발전하는 회사들 보면 사장님이 직접 작업복 입고 와서 막 뛰면서 열심히 그냥 섬기면서 같이 솔선수범할 때에 그 회사는 우리 참 사장님 훌륭하다. 인간성이 대단히 훌륭하시다 하고 그 회사는 다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러다가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대 위기 가면은 오히려 직원들이 막 우리 회사로 살립시다. 다른 회사로 안 나갈 겁니다. 그래갖고는 막 임금도 막 스스로 막 그것을 안 받겠다 그러고 사양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섬기는 리더십, 사랑을 베푸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섬기면서 섬김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섬길 줄 모르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는 그런 공동체들 또 그런 조직들을 많이 보게 그렇게 되죠. 무조건 어디든지 윗사람도 자기를 섬기길 바라고 아랫사람도 자기를 섬기길 바라고 이런 잘못된 모양들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길러서 무조건 때를 쓴다고 다 뒤집어질 거. 아 뒤집어지고 때만 쓰면 되는구나 하면은 아무 데서나 시장 바닥에서도 그런 애는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요. 뒤집어지면 나오는구나. 때를 쓰면 나오는구나. 그냥 뭐
식당에서도 뒤집어지고 뭐 시장타에서도 뒤집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처럼 섬기는 자세를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기쁨이겠죠.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왜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바로 한 시간 후면 잡히실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뇌하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땀방울의 별의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 늘 평안하. 또 겟세마네 동산에 잠깐 기도하시고 난다면은 자 일어나라. 오히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 가자 하시면서 또 태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하길 때는 어렵습니다. 하기 전에도 또 한숨도 나옵니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충만함이 찾아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것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네.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건 절대로 못해요. 난 그런 건 절대로 피하고 안 할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백세 난 아들, 자기 혼자 낳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랑 같이 난 아들, 생명보다 더 아내에게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마음의 순종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뛴 것이 결국 아들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그런 거 못합니다. 나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지만 내 생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을 하면은 나중에는 순종하고 나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하시고 돌아놓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되고 내가 참 잘 참았어. 내가 어때 그런 걸 다 감당했지? 내가 한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했다. 그것을 고백을 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아홉 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두 번째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면 순종이 나면 붙어있으면 기쁨이라는 열매가 몇 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뭐 제비 뽑고 하다가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갔죠? 던졌습니다. 던져라.
그때까지는 뭐 나를 던져라. 내가 잘못이니까 나를 던지쇼. 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돼서 나를 던지셔고 큰소리 뻥쳤고 마카파로 나갔죠.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예비하셨다가 물고기를 주셨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켰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사흘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월인의 머리를 삼켰다. 수월인은 지옥이거든요. 아유,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혹시 로기 숨을 쉴만하면 또 쉴만하다가 또 물고기가 물이 또 입으로 쑥 들어오면 자기 머리 완전 풀장에서 머리까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불순종한 인생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시 순종할 때 니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느니 걸어간다는 말이 있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끌려가서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축복도 따라오는데요. 내가 할 일인데 안 하고 하면 맨 처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주일날 한두 번 빠지면 괜찮아요. 맡겨준 일도 안 하거나 뭐 할 사람이 하겠지 난 안 한다. 슬슬슬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자기에게 찾아올 때는 맥겁이 돼서 나타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할 때는 힘든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는 맥겁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기쁘게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 새롭대로 우리에게 정을 들여주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세탁기를 결혼할 때 사잖아요. 저도 세탁기를 그때는 제일 좋다는 세탁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8년을 그 세탁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저귀 빨고 뭐하고 뭐 이불 빨고 뭐하고 옛날에는 뭐 다 빨았잖아요. 그 뭐 풍덩도 다 빨면서 그냥 참 그런 아 마지막에 그 다 날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또 세탁기가 나오면서 아 이건 너무 오래 썼으니까 이 세탁기를 바꿔야 되겠다고 세탁기를 새 세탁기를 구입을 하고 그 세탁기 아저씨가 그걸 들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들고 와서 딱 거기다 갖다 놓고 쓰던 세탁기를 딱 어깨다 메고 나가래 돼.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딱 녹이슬은 뒤를 탁 이렇게 하고선 그 세탁기를 이렇게 녹이슬은 그 뒷모양을 보는데 그게 딱 들고 나가면서 현관문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막 고려장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 얼마나 많은 더러운 빨래 다 해주고서는 결국은 그렇게 고철이 돼갖고 저렇게 가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그 마음이 찡해요. 지금 드럼 세탁기 쓰지만 건조기 있는 거 쓰지만 그런 정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을 들여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못 버리십니다. 어떻게 내 일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순종했는데 어떻게 제가 고생하면서 내 일을 해주고 나를 내 모든 걸 지켰는데 내가 저걸 버릴 수가 있겠는가. 조금 낡아지고 볼품없고 쿵쾅쿵쾅 소리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12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사랑에는 형제사랑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형제사랑입니다. 형제들 중에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형제들만 있겠습니까? 가족도 안 그런데요. 뭐 부모 자식 사이에도 상처가 있어서 매년씩 돌보지도 않고 그런 가정들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무슨 만남에 있어서도 참 동창 관계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형제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약속이요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둘, 셋 기르면서 거기서 편애하는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속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아주고 자기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또 사랑하고,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무조건 안 사랑하고, 딸들은 사랑하고 아들은 또 무조건 싫어하는 엄마들. 이것이 자기 모든 잣대대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건 뭐 가족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부모 형제 모든 것이 다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사랑, 사랑이란 말, 삶, 사람, 이 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이란 말이지, 말이 삶, 삶이란 말과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려고 하지만 그거 다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께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멀리 나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도와주는 것, 왜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피를 섞였습니까? 살을 섞었습니까? 복이나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사랑해주면 나도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고 대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냥 자기가 섬김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큰 자가 되길 바라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도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뭐로 하나를 주는 것, 냉수한 그릇도 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갔을 때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건 어떤 뜻일까요? 아, 옷을 줬어? 돈을 줬어? 아, 물을 갖다 줬어? 찾아가 줬어? 그런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섬겼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세계를 상속하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는 스스로 많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결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알아도 그렇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또 우리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의 손해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은 가슴에 치명적으로 자기 마음에 평생을 두고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살다 보면 잊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에게 능력과 잠재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사랑의 힘, 믿음의 힘, 순종의 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기쁨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맛을 지우개가 나타나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걸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나의 피를 나눠준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 우리는 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닫고 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만분의 일이라도 백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원수가 벌받기를 바라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 스스로 먼저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축복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화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